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이야기를 더 하지 않는다면 몇 천만 원을 주겠다. 이명희 씨의 전직 운전기사가 대한항공 쪽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.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게 맞다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이명희 씨의 갑질 피해를 SBS에 제보한 운전기사 A 씨는 한 남성에게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. 뭐 어떤 얘기? 나놓고 얘기하면 돈으로 맞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좀 흔들렸어요. 금액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았어요. A 씨는 거액을 제시한 이 남성이 이명희 씨 집에서 10년 넘게 집사일을 하던 사람으로 이른바 김 소장으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. 김 소장이 다녀간 다음 날 실제로 돈을 주러 온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제시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금액 일부도 받았었어요. 오늘 5천만 원을 먼저 받았어요. 현금으로 받았어요. 그런데 이런 회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런 일은 비일비재 했거든요. 제 전 기사도 돈을 받아서 나갔었어요. 그 다음 기사가 돈을 억대를 받아서 나갔어. 그 기사는 운전 중에 뒤에서 핸드폰을 때렸나 봐. 회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처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니 1억을 받으면 뭐 20%를 주고 1억을 넘은 거면 네가 생각해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잇따른 의혹들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확인할 수 없고 김 소장이란 인물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